경상남도 합천군 해인사에 소장돼 있는 국보제 32호인 팔만 대장경과 국보제 52호인 팔만 대장경 판고. 대장경 판고는 조선 왕조 초기에 세워진 건물로서 통풍과 온습도 조절이 완벽하게 되어 있으며 내부에는 5층의 판가를 설치해서 대장경판을 보관하고 있는데 우리 선조들의 탁월한 슬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장경판목은 우리나라 남해지방에서 많이 나는 단단한 후박나무로 만들었는데 무게가 3kg 내외이고 현재까지도 그 보존 상태가 대단히 좋습니다. 팔만대장경은 몽고가 진입했을 때 종교적인 힘을 빌어 이를 물리치고자 16년여의 긴 기간에 걸쳐 완성하게 된 호국의지가 담긴 대표적 문화유산입니다.